안녕하세요. 귀여운 것들을 덕질하는 키달트 빈이에요. 오늘은 요 택배를 개봉해 볼 겁니다. 요거는 건대에 있는 소품샵 토이저러스에서 구매를 했고요. 제가 엄청 갖고 싶었던 제품이었는데 한국에는 판매되는 곳이 없어서 그냥 못 구하나 보다 했거든요. 근데 마침 토이저러스에 올라와서 구매를 했습니다. 짠!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저는 3개를 구매를 했어요. 오, 이건 사은품인가 봐. 이게 토이저러스에도 총 60개밖에 입고가 안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구매하고 얼마 후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품절되었더라고요. 이게 뭐 단종된 제품은 아니라서 구하실 수는 있는데 좀 비싸게 구매하셔야 될 거예요. 저도 이거 개당 18,000 얼마에 구매를 했거든요. 짜잔, 이런 사탕이 들어 있고요. 렉스. 짠! 제가 오늘 구매한 것은 픽사 미니어처 저널 2탄입니다. 짜잔! 자, 그럼 박스부터 하나씩 보실게요. 이렇게 앞모습에는 쿠키랑 잭잭, 그리고 마이크가 그려져 있고요.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확률 정보가 적혀 있어요. 슬링키는 무려 2%에 거의 시크릿에 가까운 확률이고요. 마이크도 6%, 6%, 6%, 10%? 10%가 약간 무난한 퍼센트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랑 이거랑은 뭐가 다른 거지? 케이스 색깔이 다르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진짜 조그만 미니어처 사이즈의 제품인데요. 이거 퀄리티가 진짜 좋더라고요. 이 제품은 홍콩 세븐일레븐에서만 판매되는 제품이고요.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막 품절 대란 나고 막 그랬던 상품이에요. 한국에서는 구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조금 비싸게 구매를 했습니다. 홍콩에서는 개당 60 홍콩 달러 정도에 판매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는 번역기를 돌려도 잘 나오지 않아서 만약에 홍콩에 거주하시거나 뭐 가실 예정이신 분들은 구매를 하시고요. 개봉을 해볼게요. 근데 이거 박스도 되게 귀여워서 하나 정도는 이쁘게 뜯어서 보관하고 싶다. 요게 또 새로운 랜덤 뽑기입니다. 홍콩의 랜덤 뽑기는 어떨지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토이스토리다! 심지어 진짜 조그만 렌이랑 위지가 들어있어요. 우와! 이거는 10% 확률로 나오는 아이였습니다. 와! 대박! 이렇게 넣을 수 있는 통이 있고요. 여기에 키링이 있고, 설명서. 되게 간단하죠? 다음에 얘네가 안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쉐킹쉐킹 되는데 그러지 말라고 이런 접착 스티커도 들어있는데요. 와, 진짜 조그맣다. 와, 렌이랑 위지입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퀄리티 대박이네요. 이렇게 조그만데 디테일이 엄청 살아있어요. 이거를 자세히 보여드리기 진짜 힘들 정도로 엄청 조그맣습니다. 이렇게 눈 보이는 구멍도 이렇게 있고요. 옆에 이거 태엽 같은 거. 눈. 그리고 위지도. 위지도 되게 인기 많잖아요. 아, 발 밑에 그거는 없다. 바람구멍 같은 거. 찍기도 힘들 정도에 너무 조그매서. 이렇게 토이스토리 집에 얘네들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넣는 거냐면, 이거를 열어서, 오! 이렇게 뭐가 분리가 돼요. 밑에 부분을 열었던 것 같은데. 열어서 얘네들을 넣어요. 원래는 바닥에다가 붙여야 되는데 저는 붙이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걸 닫고 저는 얘네가 약간 그 쉐이커처럼 움직이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붙이지는 않을 거예요. 요거를 먼저 넣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배경이 좀 다른 게 나왔으면 좋겠다. 배경별로 모으고 싶네요. 제발 오늘은 토이스토리만 나오는 게 목적이에요. 두 번째도 개봉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오! 대박! 보핍이랑 빌리고프 그러프? 걔네가 나왔어요. 몇 퍼센트지? 아, 이것도 10%예요. 생각보다 10%가 많구나. 진짜 조그맣다. 와. 보핍 레이스부터 시작해서, 와, 디테일 엄청 대박이에요. 양들을 볼까요? 양들도 몸에 이거 패턴도 있고요. 와, 얼굴도. 진짜 대박이다. 진짜 조그맣고 디테일도 대박이에요. 이렇게 두 번째 배경이 풀밭 같은데 이렇게 여기다가 다시 보핍이랑 양들을 넣어줄게요. 어머머머.
오, 대박이야. 요렇게. 와, 대박. 와, 이거 진짜 잘 샀다. 더키번이 없어서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진짜 대박인 템이에요. 오, 이렇게. 지금 양들이 다시 누웠는데, 뒷부분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보핍이 나왔습니다. 키링을 달아서 연출해주면 됩니다. 너무 이쁘죠? 이거 가방에다 이렇게 매달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다가 이렇게 쌓아서 진열을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는 제가 원하는 대로 토이스토리만 나왔거든요. 마지막에도 과연 토이스토리가 나올지. 중복만 아니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중복 나와도 주변에 이거 갖고 싶어 할 친구는 많을 것 같아서 나눔하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우와! 와, 포키랑 얘 여자친구인데 이름이 까먹었어요. 얘도 10% 확률로 제가 좀 레어한 아이들은 안 나왔지만 골고루 나왔어요. 이게 진짜 완전 랜덤인데. 와, 그리고 이거 흰색이야. 너무 이뻐. 와, 이게 진짜 이쁘다. 흰색이. 보니 방이고요. 와, 포키랑 얘 여자친구 이름이 뭐였지? 짠, 이렇게 포키랑 원래 이름은 나이피라고 카렌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어요. 진짜 조그맣죠. 와, 발바닥에 무지개는 없습니다. 그래도 디테일이 대박이에요. 그리고 카렌도 여기 스티커랑 이런 게 진짜 조그맣고 귀엽죠. 짜잔. 여기 보니 방에 넣어주겠습니다. 이 나쁜 보니. 우디가 사라졌는데. 부디가 사라진지도 모르고 포키랑 카렌이랑 행복하게 살아라. 카렌에 넣어주고 포키를 넣어줍니다. 와, 진짜 앙상하다. 넣어주고 닫아주면 끝. 짜잔, 이렇게 포키랑 카렌이 들어있는 토이스토리 미니어처 저널 완성. 자, 이렇게 정말 운이 좋게도 케이스 색깔도 겹치지 않고 안에 미니어처들도 중복이 없게끔 잘 나왔습니다. 이게 너무 마음에 들고요. 요거 배경지나 이거는 이렇게 교환을 해도 될것 같아서 원하시는 배경지에 케이스를 바꿔서 넣어도 될것 같아요. 오늘은 홍콩 세븐일레븐에서만 한정 판매된 픽사 미니어처 저널 2탄 리뷰를 해봤습니다. 저는 포키랑 카렌, 보핍과 빌리 보트그러프, 렌이랑 위지 요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